홍수도 나고 뚝이 무너지고 산이 무너지고 산사태가 무너지고 진짜 이게 지금 8-9년 동안을 지금 그러잖아. 점점 더하면 더하다고. 아, 이제는 또 화재가 갔다 나지 말아야지 되는데 하면은 뭐 뻥 터져갖고 화재가 갔다가 이어되고 도대체 이 정치인들은 뭐를 하고 있냐고. 안녕하세요, 청강만 신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, 선생님. 네, 이번 시간 주제는요, 조금 무거우면 좀 무거울 수 있는 주제로 좀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. 2024년 나라정을 한번 봐볼까 합니다. 아, 진짜 나는 괴롭다. 올해 2024년도에 갑진년에는 솔직한 얘기로 이 정치 하시는 분들 이젠 정치 싸움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. 나라가 지금 많이 힘들고 그러는데 이럴수록 우리가 더 단합이 되고 단결이 돼야지 되잖아. 그쵸? 그런데 너무 시끄럽다고 보니까는 우리 진짜 이 백성들은 누구 기대길 수가 없어. 그러니까 서로 정치 싸움은 하지 말고 올해 갖다 이 갑진년이 진짜 최고 힘든 해예요. 작년보다도 올해가 더 힘든 해야. 뭐여 정치 저기에서 보면은 뉴스에 보면은 뭐여 앞으로 더 나아진다 어쩐다 뭐 수출 조건이고 이런 거는 저 경제가 뭐 나아진다 그러는데 사실상은 최고 힘든 게 올해 해년이에요. 올해 해년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5월 이제 뭐여 6월 7월을 잘 넘겨가야지 되겠고 사사건건이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가 전에는 없었던 이제 변화가 많잖아. 화재 사건, 물난리, 진짜 막 가난 막 이런 게 다 어디서 오는데 이 산을 넘어갔다가 그냥 굴을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는 산도 지금 다 죽었어. 그치? 그리고 너무 허물고 하니까는 홍수도 나고 뚝이 무너지고 산이 무너지고 산사태가 무너지고 진짜 이게 지금 8-9년 동안을 지금 그러잖아. 점점 더하면 더하다고. 아, 이제는 또 화재가 갔다 나지 말아야지 되는데 하면은 뭐 뻥 터져갖고 화재가 갔다가 이어되고 도대체 이 정치인들은 뭐를 하고 있냐고. 그렇잖아. 낡은 갖다 이 회사 같은 거는 잘 해갖고 전기도 잘 곤치고 못도 하고 이런 데 신경을 쓰고 해야지 되는데 서로 대가리 터지게 정치 싸움들만 해. 얻는 게 뭔데? 자기들 명예를 얻기 위해서? 그건 아니잖아. 맞지. 누구 하나 갖다 얘 진짜 얘 발벗고 나서갖고 우리 국민을 위해서 발벗고 나서는 정치인이 과연 몇 명이 있겠냐 이거예요. 절대로 우리나라가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. 단합이 안 되면은 나는 이 말을 꼭 하고 싶어. 나도 큰 도움은 못 되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나는 도움을 준다고 볼 수 있어. 왜?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무속인들이 열심히 기도를 하잖아요. 어떤 보상을 받고 하는 거 아니잖아. 그리고 힘든 사람이면 조금 또 우리가 이어 배려를 해서 해줄 수도 있고 이런 그런 마음가짐이 있는데 정치는 그게 아니잖아. 앞으로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나갈 거야? 노인네들이 끝까지 뭐 1, 20년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만 남은 2세들 과연 어떻게 나갈까? 이게 지금 제일 걱정이고 외국에 진짜 막 전쟁도 일어나는 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라고 봐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든든하고 정치인들이 든든해갖고 단합이 돼서 잘 돼야지 이 국군이 튼튼해야지만이 모든 것이 다 헤쳐나갈 수가 있단 말이야. 이러다 보면은 적군은 다 우리한테 들어오게끔 되어 있어요. 길을 만들기 때문에. 그래서 올해 이 우리 대한민국의 국군으로 본다면 썩 좋다고는 못 봐요. 어떠한 정리가 되고 모든 게 단합이 되지 않는 이상은 좋다고 볼 수가 없어. 꼭 그 얘기를 꼭 나는 하고 싶어요. 선생님, 그러면 그 약간 튼튼해야 괜찮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튼튼해지려면 좀 어떻게 우리나라가 좀 변화를 가져야 돼? 왜 그러냐? 단합이 잘 돼야지 되고 자기네들끼리 욕심을 부리를 말아야지. 그렇잖아. 욕심을 안 부리면서 있는 사람을 이제 내나가면서 서로가 같이 살으려고 하면은 한 사람 살리기는 쉽잖아. 그쵸? 맞아요, 맞아요. 한 사람 죽이고 여러 사람 죽이는 것보다도 한 사람이 또 더 살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돼야지 된단 말이야. 근데 그게 아니야. 지금 서로가 지금 싸움을 하고 그거 집어 던지고 해. 국회에서 막 싸우고 그게 뭐 하는 거냐고.
그런 방송이라도 안 나왔으면 좋겠어. 어? 그러다 보니까 우리네는 뭐 국민들은 다 믿고 그러는데 지금 누굴 믿어요? 우리 국민들이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.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좋아지고 단합이 되고 막 그래야지 되는데 맞아. 그런 게 없어. 그래도 옛날에는 새마을 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도 살았잖아, 그죠? 지금 그게 아니란 말이야. 맞습니다. 그게 아니기 때문에 나이 먹어 사람들은 그걸 제일 걱정을 해요. 그래서 올해 구근이가 또 이렇게 썩 좋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가 이제 국민들이 판단을 해서 내 살 길은 내가 해야지 돼. 서로 우리들끼리 단합을 해서 그래야지 되는 거지. 정치인 믿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되게 생겼어. 맞습니다. 어. 솔직한 얘기로 네네. 맞잖아. 서로가 지금 헐뜯고 싸우고 뭐 재산 가지고 재산이 요것뿐이 없네 졌네 하고 나중에는 뒤에 보면 재산이 많고 진짜 없는 사람들 세금으로 막 때려 맞고 가는 것마다 세금 안 붙는 데가 어디 있어? 진짜 이 힘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좀 도와주고 일해야지 되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세금에 쳐주고 대로 있는 사람들 세금도 안 내놓고 잘 빠져나가두고만 그거부터 정치에서 그거부터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. 사실 뭐 우리나라가 좀 단합이 안 되는 것도 없지 않았지. 진짜 그렇다니까 전에는 단합이 잘 됐는데 지금 안 그래. 네. 옛날에는 옆집이고 뭐고 뭐 참 좋았잖아. 맞아. 근데 지금 뭐 앞집도 몰라. 조금만 네. 떠들으면 시비 보고 싸우고 칼부림하고 그렇게 무서운 세상이 됐어. 맞아요. 그러기 때문에 그런 세상이 안 됐으면 좋겠고 딱 옛날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지금 세월이만큼 그렇게 돌아갈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잘 살고 잘하려면은 정치인들이 단합이 잘 돼서 서로가 이해를 하고 감싸면서 해결해 나가는 것이 그게 우리나라의 구근이 갖다 탄탄대로 되지 않을까. 아직은 이러다가 무너진다는 얘기예요. 그렇기 때문에 무너지지. 단합이 안 되면 무너지지. 그렇잖아. 미리 갔다 어디 사고 날 때 있으면은 나라 정치인들이 뭐야. 높은 데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그런 데 갔다 미리 갔다 장마 오기 전에도 가서 저게 보고 이거 날림으로 갔다 돈 갔다 뒤로 다 빼먹고 갔다 날림으로 해서 무너지고 뭐하고 그런 자체부터 갔다 돈부터 앞서가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야. 그래서 우리나라 국군이 단단하려면은 정치를 잘해야지 되고 특히 이제 대통령이 또 잘해야지 되고 솔직한 얘기로 그렇잖아. 아무리 갔다 나 혼자 잘하면 뭐해. 밑에서 있는 사람들이 잘해줘야지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로 이제 헐뜯는 세상이 되지 말고 우리 정치인들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국민들을 생각을 한다면 지금 이제 단합이 돼 갖고서는 하면은 국군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. 그러기 전에는 변동은 없습니다. 잘 될 수는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올해 잘 외국에 나가서 이제 외국 사람들 대화를 하고 뭐를 한다고 해를 한다고 해도 똑똑하게 가서 말 진짜 제대로 진실 있게 해가지고서는 인정을 받는 우리나라가 돼야지만이 국군이 든든해진다는 거. 저는 그 말을 꼭 하고 싶어요. 네, 우선은 일단은 뭐 정치 쪽이나 뭐 그렇죠. 단합이 중요하다. 예. 단합이 확실히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, 그렇죠. 올해 우리나라에 좀 위험한 것들이 좀 일어나는지, 좀 질병이라든지 사실 그게 좀 많이 궁금하거든요. 그런 질병은 뭐 이미 벌써 뭐 코로나고 뭐 벌써 이게 지나가서 이제 만성이 돼 버렸잖아. 네. 근데 이 그런 거보다도 올해도 또 이제 화재 물난리 이제 이런 게 제일 걱정이에요. 올해가 이제 작년보다도 더 심해질까봐 나는 그게 걱정이기 때문에 미리 지금 그런 거를 잘 막 이 판단을 해서 막으면 좋지 않을까. 그게 이 제일 걱정입니다. 근데 이제 사실 화재가 너무 많아요. 맞아요. 화재도 너무 많고 작년만 봐도 이제 물난리가 너무 심했잖아요. 홍수가. 이제 특별히 올해 좀 조심해야 될 지역을 좀 꼽아 본다면 좀 어디가 있을까요? 그거는 전국이 다 아는 거잖아. 강원도라든지, 어디다든지, 막 이렇게 저기 하잖아. 근데 경상도 쪽. 그쪽엔 또, 화재도 그렇지만 지진이 많았잖아요. 맞아요. 그래서 올해 이제 그게 좀 걱정이거든. 그렇기 때문에, 그런 거 좀 대체를 좀 하고, 예. 그랬으면 좋겠어. 그래도 우리나라가 지금, 엄청 힘들잖아요.
힘들면서도 네. 그래도 또 잘 또 헤쳐는 나가. 맞아요. 그 위기는 잘 모면하더라고. 맞아요. 그러니까는 기왕이면 더 그 위기를 더 모면했으면 좋지 않을까.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정치인들이 갖다 서로 싸움하지 말고 뭐 어떤 뭐 하나를 갖다 덮기 위해서는 다른 거로 갖다 화제로 해가지고선 글로 갖다 이슈되게끔 만들어버리잖아. 그런 장난을 하지 말고 제대로 정치들을 갖다 했으면 좋겠어. 일단은 뭐 우리나라가 제발 뭐 네. 좋아지길 바라면서 여기서 네. 대한민국 부근 네.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대한민국 화이팅입니다. 네. 구독, 좋아요 감사합니다.